봐라봐. 어? 여기 핸드폰이 있니, 없니? 어? 이래도 네가 나한테 걸었고 내가 받았어? 봐라봐. 여기 기록이 있니, 없니? 이래도 네가 전화 안 받았고 나 혼자 쇼해? 너 나 좋아하지? 너 진짜 웃긴다. 인정해. 너 나 좋아하잖아. 착각하지 마. 나 너한테 관심 없어. 아니, 초대장이 생겼으면 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할 것이지 왜 내 핸드폰으로 연락해? 초대장 핑크 삼아서 나한테 연락한 거잖아. 내가 한 거 아니거든? 효진이가 하라... 어, 그렇지. 그렇지. 엄마가 시켰겠지. 그렇구나. 어쩐지. 너 말 진짜 자꾸 그따위로 할래? 그래, 그따위로 했다. 어쩔래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수업 중이잖아요. 사적인 얘기는 밖에서 하실 일이지.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예요? 여기 학원인 거 모르세요? 배 선생님, 시청 점검 다 끝냈어요? 아니요, 아직. 죄송합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실 만한 분들이. 애들이 있는 학원에서. 그러게요. 죄송합니다. 이게 와서 시비를 걸잖아. 이게? 야, 너 지금 나더러 이게? 배 선생님, 원장실로 들어가 있어요. 네? 네. 보셨죠? 저런다니까요. 저 하여튼 오늘은 수업 중이니까 저 다음에 뵐까요? 아, 네.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전 괜찮아요. 그래요? 누님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? 좋아하죠. 저 지윤 씨 좋아해요. 그치만 지윤 씨가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는데 기쁘네요. 와, 무섭다 누나. 나 헬스클럽 자를까 그런 말씀드린 건데. 아이, 그러니까요. 저기 대신에 우리 종빈이한테만 좀 비밀로 해줄래요? 나 그냥 지윤 씨 계속 사귀는 걸로 해줘요. 뭐요? 괜히 부모님들 귀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잖아요. 그래도 누님 결혼을 하셔야 될 텐데. 해야죠. 근데 아직 저기 신경 쓰지 말고 차나 마셔요. 난 이렇게 지윤 씨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좋네요. 배지윤, 정신 차려라. 어? 너 인마 다시는 여자들한테 그러지 마. 다신 안 한다. 다시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다. 미나 삭제, 정화도 삭제, 지희도 삭제, 지영이... 아, 얘 괜찮은데. 그래도 삭제. 진아도 삭제. 아, 날 새겠다, 날 새겠어. 집에 가서 하자. 몰라요. 아니, 뭘 달랐다고. 아, 맨날 오셔. 엄마! 웃지 말라고, 이놈 자식아! 어! 야! 야! 나 미치겠네. 왜 다들 전화가 안 돼? 이놈은 잘 도망간 거야? 잡힌 거야? 어떻게 잡히면 안 되는데. 이번에 걸리면 오래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. 합의금도 없고. 아유, 내가 정말 못 살겠어. 아유. 근데 왜 아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야? 아유. 아, 예. 선생님. 아유, 집에 계시네. 저기, 저예요. 저, 별채. 아버지, 별 일 없어? 아이고, 놀래! 아무 일 없어요? 이놈 자식이네! 미는 무슨 일이야? 왜 이래? 왜 이래? 조심해. 어? 아유!
왜 이래? 왜 이래? 이건 무슨 일이야? 엄마, 엄마 왜 이래? 다쳤어? 그냥 좀 삐끗했어. 네가 왜 이래? 아니, 망고, 망고 이건 무슨 일이야? 엄마, 괜찮아? 아, 괜찮아, 엄마. 아니, 지달라고 이불이나 좀 깔어. 시장에서 좀 삐끗하셨어요. 저희가 연락받고 모셔오는 길이에요. 자식 있고 남편 있으면 뭐해. 내가 저거 아무도 모를걸. 엄마. 아니, 저 좌우지간 잘 들고 고맙소. 아니, 망고 얼마나 초래기 망정 짓을 했으면 이 지경이야. 아, 내가 뭘. 어, 안으로 모셔. 아, 예. 그래. 어, 저 여기 이불 있네. 그냥 저 깔아서 좀 예, 눕게 해드릴게. 예, 아, 그래. 아이고, 조심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저 일단은 좀 움직이시지 마시고요. 저 침한대 놓아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. 예? 어, 저 강박사 말이야. 저 우정이가 찜질팩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고. 아, 예, 예. 금방 다시 올게요. 그래요. 좀 움직이지 기다리세요. 마세요.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. 남편이라고는 하루 종일 차려입고 나가도 돈 한 푼 갖다 주기도 하나. 아들 놈은 저놈 새끼는 아마 나 죽었다까지 속썩일 거야. 엄마 아니야. 엄마 아니라고요.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. 누구 하나.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. 그러면 아,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. 아니, 망구야 왜 어째서 이 지경이 된 건데. 몰라서 물어. 너 이놈 새끼. 너 엄마 말 똑똑히 잘 들어. 너 다시는 가게 나오지 마. 얼씬다지 마. 알았어?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지. 사실 엄마한테 할 말도. 한 번만 너 기집애 들 가지고 장난질하면 나 아주 죽어 아주 너 그냥. 알았어. 안 한다고. 안 해요. 알았어요. 세상에. 내 전화 맞고 그냥 새 남자가 달려오는데 담터리까지 내 신발 챙기고 강 박사는 가게 잠그고 내 살다 이렇게 귀한 데서 받아보기는 처음이네. 우리 봉 잡은 거야.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어딨어. 너 행운아 이놈 자식. 너 저 집 처녀한테 까불딱 대면은 그때 너 아주 엄마 아주 그냥 끌었잖아 이놈아.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. 왜인 줄 아세요? 맑은 공기 속에는 산소가 많기 때문이래요.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산소는 우리 몸 곳곳에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. 어때? 재밌지? 응, 재밌어. 재밌어, 고마워. 재밌긴. 우리 몸은 왜? 야, 이딴 책 읽어주지 마. 나 과학자로 키우고 싶은 생각 없어. 예진아, 공부하지 마. 그리고 너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그런 책으로 읽어줘. 또 읽자. 또 읽을까? 우리 몸은 왜? 아니다, 예지야. 지구 이야기나 아니면 치타보다 빠른 것은 아니면 동물이 되어보자. 읽을까? 응, 나 동물이 되어보자 재밌어. 동물이 왜 되냐 사람이. 그런 거 말고 동화책 읽어줘. 없어? 아, 인어공주, 잠자는 숲속의 공주, 백설공주, 엄지공주 또 없나? 거위지기 공주. 아니야, 거위는 싫고. 하여튼 그렇게 공주과를 읽어줘. 여자답고 우아하게 크게. 알았어? 아빠 좀 나가. 이게 툭하면 나가래. 너 내일 나랑 당장 서점 가. 알았어? 알았어.